그렇게 용기야 말로 그 어떤 것으로도 파괴할 수 없는 강인함의 결정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좋아! 그럼 이제 내 친구들을 원래대로 돌려줘! 좋다! 앞으로 너에게는 수없이 많은 절망적인 상황들이 닥칠 것이다. 허나 용기를 품고 있다면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을 터. 너의 건투를 빌어주마. 문이 열렸어! 자! 엄청난데? 여긴 어디지? 저건? 어? 재단이야! 저기 있는 게 틀림없어! 그래, 가보자! 전설의 전자탄! 마정석이 아닌가? 마정석이 무엇입니까? 마정석은 이 상태에서 아무 의미 없는 돌일 뿐이지. 허나 저렇게 마정석을 녹여서 정제하면 강력한 마력과 함께 사악한 기운이 흘러나온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구나. 마정석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으로 인해 숲이 황폐해지고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고야 말았어. 영롱하게 숨쉬는 대자연의 수호 정령이여, 고통에 신음하는 이 땅을 정화해다오! 깨끗할 정! 정화 마법을 방해하는 기운이 너무 강력합니다, 스승님! 단순한 한자 마법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겠구나. 마정석의 기운이 너무 깊게 뿌리 박혀있어. 강력한 힘이 필요해. 죽어가는 땅을 되살리고 천지를 개벽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힘! 이 힘만 있다면 인간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 강력한 기운들이로군. 이 녀석들의 힘만 있다면 황폐화된 인간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지는 계속 죽어가고 있어. 서둘러야 해. 호너라 108요괴여, 내가 너희들의 힘을 옳은 길로 인도해주마!
성공이다. 이제 이 강력한 힘으로 황폐해진 땅을 되살릴 수 있음. 기억은 진현인 아저씨가 108 요괴를 진현이 님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청계 태자 진현이의 제자였어? 저 녀석들은 뒤에! 이 깡통 녀석들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식치지 않는 전사의 투지여! 내 손에 모여 뜨겁게 타올라라! 뜨거운 열! 이런 깡통 녀석들쯤이야! 대체 이 로봇들은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로봇? 이런 깡통 녀석들을 다루는 녀석이라면... 누구냐? 다시 만났군, 원숭이! 서생원? 역시 너였구나, 서생원! 전자탄을 찾는 수고를 떨어주어 고맙다. 자, 원숭이 이놈을 쓰러뜨리고 전설의 전자탄을 가져가겠다. 보여주마, 이 서생원님과 기계군단의 힘을. 스승님은 어떻게 된 것이냐? 대답해라! 스승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진정해. 그렇지 않아도 그걸 보여주려고 왔으니까. 자, 초대하마. 잃어버린 기억 속 세계로. 이건 대체 태자님, 천계에 이런 먹구름과 천둥 번개라니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 정말 엄청난 악마가 탄생한 듯하구나. 서둘러라, 우리가 막아야 한다. 네. 이건 이것이 천계의 마법 병사들이 감지했다는 거대한 악의 기운인가? 누구냐, 넌? 108요괴의 방대한임을 흡수해 대마왕으로 다시 태어난 이 세계를 어둠에 빠뜨릴 악의 결정체다. 이놈의 목적이 그런 것이라면 너를 막고 이 세계의 평화를 지켜내겠다. 자, 간다! 이놈! 소용없다! 역시 제법이구나. 하나, 이것도 막을 수 있을까? 천계를 수호하는 눈부신 빛줄기여, 고귀한 이름으로 정의를 집행하라! 빛광! 겨우 이 정도인가? 천계 왕자의 힘은? 난 포기하지 않는다! 그 어떤 악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진현이님과 약속했다! 뭐라고? 진현이,
진연인이라 하였느냐? 감히 스승님을 조롱하는 것이냐? 어? 내가 바로 진연인이다! 스승님, 어째서? 많이 놀랐나보. 이제 더 이상 네가 알고 있는 진연인이 아니다. 스승님이 저런 악마가 되었다고? 그럴 리가 없어. 스승님, 정신 차리십시오. 진연인과 우리 백팔유옥에는 이제 완벽히 한 몸이 되었다. 분에 넘치는 힘을 원했던 것이 실수였지. 진현이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니까 낙마가 감히. 강력한 힘이 없는 정의는 무기력할 뿐이다. 내가 새롭게 얻은 이 힘으로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